어떻게 금방 오네? 얘기가 잘 안 됐어? 예, 너무 별로입니다. 이한결 MD 입에서 너무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아닌가 보네. 왜 하필 저 자식이 MD냐고.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졌나? 왜 맨날 나타나서 방해를 해? 그리고 지가 무슨 AI야? 툭하면 로봇처럼 했습니다, 안 했습니다, 입니까, 아닙니까? 아, 재수 없어. 밥맛이야. 어, 브리, 바로 그리러 갈게. 잘 보셨어요? MD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화장품 협력업체 사람이요. 패션팀 발령 전에 이미 이용했었잖아요. 회사 내에서 보니까 조금 새롭네, 황지훈 MD님. 놀리지 마세요. 안 그래도 이모 앞이라 어색해요. 어색하긴 뭐가 어색해. 내 눈엔 멋져 보이는데. 이모만큼은 아니에요. 이모가 훨씬 멋있어요. 주거니 받거니 누군가 보면 우리 보고 웃긴다고 하겠다. 지난번에 여쭤봤던 건 생각 좀 해보셨어요? 실은 그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만나자고 온 거야.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. K1 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에서도 이전부터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어. 그때마다 거절한 이유는 수정 부티크 이미지가 손상될까 싶어서였어. 그동안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를 무시할 순 없잖아. 그리고 우리 수정 부티크를 찾아주는 고객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도 들었고. 네. 미안해. 아니에요. 고급 브랜드가 홈쇼핑에서 방송한다고 하면 네임밸류가 깎일 위험도 있으니까요. 이모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. 괜찮아요.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. 사적인 감정이 얼매여서 이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. 서운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. 이해해줘서 고마워. 오늘 바쁘니? 아니요. 중요한 일정은 다 끝났어요. 그럼 오래간만에 이모랑 데이트 어떠니? 신청해도 될까요? 그럼요. 좋아.